예쁘지? 바로 쟤야. 내가 좋아하는 애. 어? 야, 현명아. 난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되냐? 남자 다음으로 어때? 두 건 쓰고, 그래, 선글라스 딱 쓰고. 그러면 아닌 척해도 다 넘어올 거야. 그거 좀 벗으면 안 돼? 안 돼. 절대 안 돼. 아니, 글쓰기에 집중이 안 되잖아요, 이 아저씨야. 뭐 아저씨? 그래, 나 그런 사람 싫어해. 어? 아니, 보통 그런 사람 좋아하는 사람이 어딨어. 지적인 남자면 몰라도. 난 별로. 어, 알았어. 에이그, 잘했어요. 춘식아. 응? 넌 꿈이 뭐야? 꿈? 난 보성이 형님처럼 되는 게 꿈이야. 의리 있는 남자로 사는 게 꿈. 그래서 그렇게 운동을 열심히 하는구나? 아, 그럼 그럼. 그럼 가을아, 넌 꿈이 뭐야? 나? 잘 모르겠어. 하고 싶은 건 있는데 부모님 기대 속에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일단은 그 기대를 충족시키고 싶어. 꿈은 대학 가서도 펼칠 수 있는 거니까. 그때도 늦지 않으니까. 가을이는 나보다 성장 속도가 빨랐다. 나는 가을이 앞에만 서면 철없는 아이였다. 야, 나 글 쓸 동안 이 책이나 읽고. 알았어. 보통 그런 사람 좋아하는 사람이 어딨어. 지적인 남자면 몰라도. 가을아! 어? 춘식아 왔어? 어. 그 안경이랑 책은 뭐야? 아, 나 요새 공부하잖아. 내가 요즘 철학이 심취해서. 잘 봐. 자, 장폴 샤르트르가 말했습니다. 삶은 D와 D 사이의 E라고. 아니. 아, C라고. 이거 아주 컨셉 제대로 잡았네. 컨셉 아니야, 진짜야. 근데 이거 뭐야? CD 플레이어네? 응. 한번 들어볼래? 뭔데? 야, 뭐해 춘식아? 지금이야, 지금! 좋지? 어어. 뭐야, 그만해. 넌 낭만도 없구나? 어? 어, 아니야. 좋아, 좋아. 진짜 좋아. 거짓말 하긴. 저 가을아, 오늘 나랑 술 한잔 할래? 응? 무슨 말이야? 너의 아름다운 눈동자에 건배하기 위해. 아, 뭐야 이게. 아, 망했다. 아니, 춘식아, 너 요즘 이상하다. 너 약 잘못 먹었어? 아니야. 아, 너 부모님 잘 지내시지? 그럼. 아, 나 그때 만나 뵙고 또 찾아뵀었어야 됐는데 시간이 안 돼서 인사를 못 드렸어. 춘식아. 어? 나 실은 고민이 있어서 너 불렀어. 뭔데? 나 좋아하는 사람 생겼어. 진짜? 야, 축하해. 야, 진짜 궁금하다. 누구야? 비밀이야, 아직. 아, 비밀. 아, 그렇구나. 춘식아. 어? 남자들은
어떤 모습에 설레해? 너가 남자니까 잘 알지 않을까 싶어서. 뭐 그냥 이름 이쁘다. 뭐 머리 쓰다듬으면서 웃어준다. 귀엽다고 볼포 짓는다. 뭐 이 정도? 정말? 그런 거 좋아하는구나 남자들은. 그럼 가을아, 여자가 생각하는 남자의 설레는 행동은 뭐야? 남자다운 모습? 야, 너 여기서 뭐해? 가라, 나 먼저 가볼게. 바쁜 일 있어서. 너 때문에 다 망했잖아. 야, 좀 놓고 좀 말해라. 아, 네 말만 믿었다가 다 망했다고. 야, 무슨 일인데? 아, 가을이 좋아하는 사람 생겼대. 그래? 아, 난 또 뭐라고. 그거 너야. 뭔 소리야? 너가 지난번에 나한테 얘기했던 걸 토대로 보자면 가을이가 지금 너 떠보는 거야, 너 좋아해서. 아, 그런 건가? 야, 맞아! 그러고 보니까 좋아하는 사람 누군지 나한테 비밀이라고 그랬어. 그래, 야, 확실하네, 확실해. 비밀이라고 한 거 보면 너니까 비밀이라고 한 거야. 야, 그런 거 그냥 알려주지 누가 비밀이라고 하겠냐? 됐네, 됐어. 뭐야, 그런 거야? 나였던 거야? 그래, 임마, 축하한다. 야, 맞아! 그러고 보니까 날 또 따로 불러놨어. 그것도 단 둘이! 아, 뭐야, 내가 바보였네! 아, 나 또 그런 줄도 모르고 진지해져가지고. 진지해져서 뭐? 너 거기서 뭐 실수했어? 어? 아니야. 실수 안 했어. 그럼 됐네. 야, 됐지. 확실한 거지, 이제? 야, 이제 어때? 이제 좀 뒷적이 보이냐? 이게 뭐냐? 아우, 촌스러워. 야, 벗어. 안 돼. 가을이는 뒷적인 남자 좋아한다고 했어. 가을아! 우선 형님, 제게 힘을 주세요. 학생이 주더라. 야, 걱정이네. 자꾸 내 다 벗어. 유기야, 귀엽던데. 직접 만들었나? 여자친구야? 어디가? 밖에 추워. 가을이와 나는 서로의 시간이 달랐다.
가을이는 성숙했고 나는 어리숙했다. 그때 나는 가을이를 사랑하는 마음보다는 나에게 온 상처가 너무 커서 가을이를 외면했었다. 가을이는 잘 지내고 있을까? 우리에게 서로 달랐던 시간, 우린 이제 같은 시간 아래 서 있다.